10대 강한 모든 것에 의심을 환영합니다. 네, 의심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거 없고. 나는 닥터 카터고. 오늘은 이것도 비모니터죠. 비모니터 동사원요. 뭔말 그 예정을 나타내서. 그리고 전치사에서 뒤에 뭐가 나왔어? 아니, 동명사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때 투명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편 중에 하나가 뭐야? 본막이 위하여죠. 또 셀프 대명사 언제 쓰니? 주어랑 목적어 할때 셀프 대명사 쓰죠. 부사는 언제 쓰죠? 부사는 투명사를 꾸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펙티브 하면 안 되고요. 부사랑 한다는 거.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네, 외우시고요. 보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동명사, 투부정사의 목적, 셀프 대명사, 부사 표현. 네. 그다음에 시작해보자. 뭘로 시작해보자? 첫 번째 클립. 뭐에 대한? 브라이언에 대한 첫 번째 클립을 시작해보자. 그가 뭐 할 때? try to. 말로 할 때. try to는 뭔말로 노력하다고 try인지 뭔말 한번 시험상 뭔말 해보자죠. 말하려고 할 때, 뭐에게? 그의 브라더에게 말하려고 할 때, 그는 항상 end of ing, 결국 못마다 하죠. 마침내 못마다, 결국 못마다. 3인 단순하게 했었고요. 그는 항상 뭐, 결국 뭐 한다? 말다툼을 하죠. 누구랑? 그의 친구, 브라더와 말다툼을 하는 거죠. 찾아보자, 이유를. 이때 why를 앞에 있는 listen,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 부사라고 하고,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죠. 근데 이유, 근데 어떤 이유? 그가 이 문제를 가진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관계부사. 뭐 이런 문장. 너가 내 옆에 잃어버렸어 다시. 너 왜 이렇게 뭐 careless 무지한 거야 이거. 브라이언은 시작하고 있죠.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어떤 문장? 너와 함께 시작한 문장을 쓰고 있는 거죠. 아시? 뭐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감정. 그렇죠? 대신에 그는 사용해야 되는데 I라는 메시지를 사용해야 되죠. 네. 그리고 starting with I가 주어죠. 그래서 이 I도 마찬가지로 주어로 쓰였으니까 동명사죠. 그 help가 좀 특이한데 help는 목적어에 뭐 나올 수 있어?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 나올 수 있죠. 둘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 원형 나왔지만 투부정사로 바뀌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 네, 알아놓으시고요. 네, I라는 문장, I로 시작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가 집중하는 걸 도와줄 수 있죠. 뭐에 집중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뭐에? 그가 그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죠. 뭐 대신 뭐라기보다는? 네, 예를 표현을 줄이죠. 뭐라기보다는? 그의 브라더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지금 먼저 할게요. 그의 손가락, 브라더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문장이에요. 네, 다시 하면 ing 동명사 주어, help 동사 주어야 되고 what은 또 어떤 성이 있어?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네, 없어야 되는 거죠.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없다. letter 된 근데 얘랑 표현구조. 표현구조 알아야 돼요. 왜 표현구조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딘지 좀 확인해봐야겠다. 네, 일단 다시 한번 해봅시다. I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I로 시작하는 것은 도울 수 있는데, 그가 뭘 하는 걸 도울 수 있냐면, 집중하는 걸 도울 수 있고, 뭐에 집중하는 걸 도울 수 있어? 그날 그녀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하는데 도울 수 있죠. 뭐보다는? 손가락을 가리킨 것보다는. 그죠? 그의 브라더에게. 그죠? 얘랑 표현을 할 수밖에 없구나. 얘랑. 그치? 그러니까 포인트 하면 안 되는 거야. 쓰통 안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은 켈리다. try to, 아까 했죠? try to 뭐라고? 뭔말로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삼아 뭔말로 하죠. 그죠? 그녀는 뭐 하려고 하냐면 대화하려고 해. 그녀 엄마와. 하지만 그녀는 비비지 ing 뭔말로 바쁘다. 뭐 하는 걸 바빠? 일하러 갈 걸 준비하는 바쁘죠. let's have a look. 한번 보자. 엄마 could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이렇게 나왔고요. 네. 칼리는 필요하죠.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찾는 게 필요하죠. 알맞은 시간을.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해서 형용사형 보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시간?
그녀의 엄마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죠. 아마도 콜리의 엄마는 원하는데 뭘 해서 듣기를 원했죠. 뭐를? 왔더라 했지? 뭘 듣기를 원했어? 켈리가 말하려고 목적 없고 선에서 없죠. 말하려고 하는 것, 비고 이제 떠났고요. 켈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죠. 근데 어떤 충분한 시간? 얘기할 시간이 없었죠. 누가? 그녀의 딸과 얘기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켈리는 뭐야 만에 시간을 내야 되는데 어떤 시간? 왠이 앞에 있는 타임폼이 있죠. 관계부사. 어떤 시간? 그녀 엄마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을 골라야 하는 거죠. 그치? 네, 지금 한번 보자. 뭘 보자? 우리의 마지막 클립 한번 보자. 안나와 줄리는 best friend죠. 하지만 안나는 종종 줄리의 감정에 상처를 주죠. 그죠? 너의 가방을 데스크에 올려주지만은 이런 거. 네, 이거 안 하고 얘가 불리고. 네. 줄리는 아마도 feel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죠? 네,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 고, 형용사입니다. 줄리 아마도 느꼈는데 어떻게 느꼈어? 불편하게 느꼈죠. 왜냐하면 아나가 요구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죠? 근데 어떤 요구야? 아니지. 동명사라고 했어. 아, 밑에. 어떤 요구냐면, 뭘 사용하는? 요구를. 단어인 don'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네, 요구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치? 아, 이거를, 요구를 좀 선생님이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보기에는 분사 구문에 가깝거든요. 하면서. 이제 귀 좀 조심하시고요. ING가 세 가지잖아. 첫 번째 뭐 있니? 분사 있죠. 또 동명사 있고 다음에 분사 네, 구문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요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하면서. 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ING를 꾸며준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내 생각이야. 사실 줄리는 아마도 느꼈는데 불편하게 느꼈죠. 왜냐하면 아내가 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뭘 사용하면서? 단어인 don'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데 뭘 좋아하지 않아? 명령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죠. 아나는 노력해야 되는데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돼. 단어들, 뭐 같은 단어들? can이나 could나 please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왔더라, what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what she says가 주어로 쓰였지. 주어 역할이니까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기도 주어 역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sound like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 나와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운드 뒤에는 뭐 나와야 돼? 사운드 뒤에는 형용사 나와야 되지만 사운드 라이크 뒤에는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운드 라이크 드릴 텐데 어떤 모처럼 들릴 거야? 요구처럼 들릴 거야? 뭐라기보다는 요청처럼 들릴 거야? 뭐라기보다는 요구라기보다는 자, 이 차이들을 네, 알아주면 돼요. 네, 에모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비디오 클립에서 본 것처럼 작은 변화, 어떤 변화? 방식의 변화. 원래 여기 how가 있어야 되는데 더위랑 how랑 못 쓰니까 빼버린 거죠. 어떤 방식? 우리가 표현하는데 또 셀프트에서 또 썼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의 작은 변화가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심지어는 예방할 수 있는데 뭘 예방할 수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킬인마인드는 명심하죠. 네, 이 팁들을 명심하자. 자. 아, 문법에서 이번 주에 다뤘던 중요한 문법 다시 한번 체크하면 네, 여기서 보면 혹시 네, what 중요하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 중요하게 다뤘죠. 그렇죠? 요거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